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AI의 노아라고 합니다. 제 별명은 참치입니다. 제 본명이 장동원이거든요. 그래서 동원 참치라고 좀 많이 불렸습니다. 동원 참치성 한번 들려주세요. 참치, 요리로 참치, 조리로 참치, 이건 맛의 대참치. 지금 기분이요? 오늘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너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 보고 계시죠? 저는 비즈니스 플래닝 팀에 있고요. 저 이제 회사 내에서 BP팀이라고 부르는데 시장 분석부터 영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비즈니스 기획 관리 그 이후에 고객 관계 관리까지 좀 다방면의 이제 부분들을 저희 팀에서 또 같이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하루 일과가 틀에 정해져 있진 않은데요. 대부분이 다 이제 미팅의 연속과 그리고 서류 작업들로 보내는 시간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내부에서 미팅들도 있지만 이제 외부의 클라이언트들과의 미팅도 굉장히 좀 잦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저는 BP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P팀이 이제 모든 매출 관련된 일들을 좀 많이 맡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팀 내에서는 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팀이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는 조금 이게 딱딱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힘든 일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많이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도움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전에 스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차피 업무적인 부분들은 다시 저희가 이제 다 차근차근 알려주면서 이제 익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기업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 있고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얻는 성취감이 굉장히 크죠. 네. 단점 또한 스타트업이라는 이제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뭔가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면은 이끌려 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개인에게 치우쳐진 업무량이 조금 많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끼리 사실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친하더라도 서로 껄끄러운 상황이나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유쾌하게 넘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는 제 맞은편 옆방이 저희 회사의 에디님이라고 저희 회사 직원분이랑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저희끼리 TV 프로그램 수요 미식회를 따서 토요 미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점심 요리를 해 먹고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요리를 했을 때는 좀 많이 태우고 해서 초보적인 요리 실력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맛있게 먹을 만한 수준으로 실력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난주에 애호박전을 에디님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참치로 된 조리로 참치 이상한 요리를 하나 해줬어요. 맛은 되게 괜찮더라고요. 갑자기요? 그럼 질문 없었던 것 같은데. 에디님, 매주 토요일마다 굶주리고 있는 이 자취생을 위해서 맛있지는 않지만 먹을 만한 요리를 해주고 일용할 양식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요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첫 취업 직장을 이제 가질 때는 좀 고민도 많이 되고 이제 진로에 대해서 되게 갈팡질팡 많이 했던 기억이 저는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꼭 바로 AI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A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스타트업 기업이지만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일당백을 하는 정말 열정적인 직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정말 배울 점도 많고 그리고 어떠한 기획이나 프로젝트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귀중한 경험들이 값진 경험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바로 AI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Bring AI Right On, 바로! Bring AI Right On, 바로!